발리의 파도가 좋은 이유는 일단은 이 파도와 파도 사이의 피리어드가 파도하고 파도 사이의 간격, 이 간격이 여기도 보면 이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상당히 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도가 잘 들어올 때는 파도 피리어드가 좋으면 예를 들어서 한 10초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아주 아주 좋은 거예요. 10초 이상이 나오는데 말리포 같은 경우에는 잘해야 5초. 한국은 10초까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예를 들어서 뭐 낙동강 하류인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뭐 10초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10초가 나오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발리 파도는 이 피리어드라고 그러는데 파도와 파도의 간격, 피리어드가 좋습니다. 피리어드가 좋으면 일단은 시달리지 않고 서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발리 파도가 좋은 이유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흥미로운 게 있는데, 여기 요 사람들 중에서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서핑 강사입니다. 1대1 서핑을 발리에 가면은 대부분 1대1 서핑을 많이 합니다. 1대1 서핑. 뭐 비용도 저렴을 하고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꾸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보통 강사가 모래 위에 서서 하는데, 지금 아마 이쪽은 짱구 지역 같은데, 짱구 지역 같은데, 짱구 지역은 수심이 깊습니다. 수심이 깊어서 이 강사들이 좀 특이하게 리시 없는 숏보드를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아주 재주가 좋아요, 강사들이.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금 강의를 받는 이 수강생은 서핑을 약간은 할줄 아는 완전 초보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테이크오프 할때 테이크오프 자세 정도는 나오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아니면 뭐 초보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서핑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짱구 자체가 수심이 깊고 파도도 제법 크기 때문에. 근데 요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강사가 숏보드를 타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파도가 들어오면 수강생을 밀어주는 겁니다. 아주 재주가 좋아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짱구 지역에 가서 1대1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하고 대부분 일단은 패들아웃을 같이 해서 좀 깊은 데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사가 파도 뭐 고르는 법, 뭐 파도를 보는 법 등을 뭐 가르쳐 줄 수도 있겠고, 파도를 골라서 그 배우는 사람이 서핑을 할수 있도록 테이크오프 신호를 보내줍니다. 밀면서 보드를 살짝 밀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패들링 하라고 이렇게 신호를 준다거나 해서 서핑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게 보통입니다. 특이한 방식인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로컬 서퍼 강사가 상당히 서핑 실력이 좋다는 거. 숏보드 위에서 뭐 어느 정도는 자유자재로 강습이 가능할 정도로 컨트롤을 잘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주의점은 파도가 이렇게 부드러울 때는 상관없는데, 파도가 클 때는 강습을 받는 사람이 서핑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 그 다음에 파도에 대한 기본 지식,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학습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파도가 큰 지역에 가서 1대1 스타일로 큰 파도에서 서핑을 하게 되면 다칠 위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이 로컬 서퍼들은 1대1 강습이 오면 무조건 가르치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제법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패들아웃 할수 있도록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서핑을 하는 사람이 보드 컨트롤이 안 되거나 서핑에 대한 상식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서퍼들하고 부딪힐 확률도 제법 있고, 또한 가지는 큰 파도인 경우에는 파도에 말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대1 강의를 받다가 다치고 나면 이게 참 처리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거 강습을 하려면 1대1 강습을 발리에 가서 받으려면은 최소한 서핑에 대한 기본 지식, 그 다음에 파도 큰 파도에서의 안전한 어떤 자세,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좀 상당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발리에 가서 1차로 꾸따 지역이나 이런 데서 낮은 데서 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뭐 짱구 같은 좀 깊은데 1대1 강습을 받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파도가 대박 길게 들어오고, 뭐 라이딩을 앉아서 해가면서도 파도를 탈수 있을 정도로 파도가 부드럽게 들어오네요. 이게 바로 그 발리 파도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기 때는 이런 식으로 파도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지금 서브 발리에 올라오는 영상은 파도가 좋은 시즌에는 뭐 그때그때 찍어서 올리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우기 때 내가 갔을 때 발리에 서부 쪽, 그러니까 꾸따에서부터 짱구까지 서부 쪽 파도는 아주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다라는 건 뭐냐면 되게 거칠고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뭐 해변에 쓰레기가 많고 등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영상을 찍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로컬 아이들이. 근데 그런 영상은 안 올립니다. 안 올리는 게 낫겠죠. 관광객 육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뭐 쓰레기가 있는 뭐 꾸따 해변이나 아니면은 파도가 진짜 거칠어가지고 막 바람 불고 이런 영상을 올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발리에 서핑을 하러 가야지라는 생각이 덜 들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발리 서핑 영상은 물론 파도가 좋은 당일에는 그런 영상을 올리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야 돼요. 그렇더라도 발리에 가면 서쪽, 동쪽, 섬, 여러 서핑 스팟이 있기 때문에 서핑하기 좋은 곳이 발리다. 이건 확실합니다. 1년 내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리가 서핑 장소로서는 뭐 여전히 훌륭하니까, 단지 이제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얘기했던 1대1 서핑 강습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고민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발리에 가서 서핑 강습을 1대1로 받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리뷰를 하겠습니다.